커피를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호주에서 바리스타 치고 돈을 꽤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페에서 일반적인 바리스타가 돈을 받는 거에 비해 그래도 꽤 많이 받는 말이야? 왜냐면 그 그냥 진짜 선전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 거기 카페가 그 사장이 둘인데 사장 하나가 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본이 있는 카페여가지고 근데 거기가 또 바쁜 카페여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가 생각보다 높았는데 근데 이게 공부를 더 하고 더 하려면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카페에서는 더 공부하기 좀 힘들거든. 왜냐면은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납품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고 스페셜리티 커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금 이 정도 직 수준으로도 지금 페이가 시급이 엄청 세지 않다는 걸 대충 알고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긴 한데,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그 가게에서 너가 평생을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 가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 페이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치. 심지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나 전에 일하던 데에서 이만큼 페이를 받고 일했어요라고 한다 해도, 없을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더 늦기 전에 경력을 더 쌓고 하려면은 빨리 뭐 어떻게 배우러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아? 아니, 근데 이제 배우러 다니긴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한 건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여기서 그러니까 레벨업을 더 해도 커피 쪽으로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걸로 해가지고 연봉이 엄청 오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지. 어떤 카페를 가도. 성공한 카페 바리스타들도 페이가 높지 않으니까 그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마냐에 달려있는 그치. 거지만 그거지. 그래서 이제 딴 거를 그렇다고 공부를 뭐 어? 딴 거를 공부하자니 지금 했던 거를 다 놓고 다른 거를 또 해야 될 텐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놓고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미 딴 거를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병행을 하면서. 그 커리어랑 연결될 만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 카페 창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느끼기에는 그치? 지금 버는 수익보다 더 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진짜 커피 엔지니어 이쪽으로 빠진다든가 뭐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공부하는 건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갔을 때 이제 커피 머신 고치는 거 그것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느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커피를 어쨌든 공부를 더 하긴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커피에서 이제 내가 수익을 더 늘리려면은 내가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약간은 결론이고 근데 그거를 바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기술을 배워서 뭐 네가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바리스타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수상을 하고 뭐 해서 하더라도 그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가장 큰 거지.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커피 조금 좋은 거지. 그쪽으로 더 이상 성장은 하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너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딱 깨실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다른 일로 가자니 완전 뭐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랑 연결된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럼 뭐 일단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하지만 너 아까 얘기했던 커피 머신 수리 기사 생각을 해봐라. 커피 머신 수리 기사 요즘 커피 머신 머신을 판매한 곳에서 대부분 그 뭐지 그 판매자 쪽도 뭐 다 브랜드인데 브랜드의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브랜드 엔지니어들을 부르겠지 개인 엔지니어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아 근데 아니야 그건 그렇진 않아. 왜냐면은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AS 다 되는데 전국에 뭐 AS 안 되는 데가 없는데 고장나면 AS 부르고 그러지 누가 뭐 정 그 아 이거 고장났네 아 없는지 이거 전문으로 붙이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러겠어. 그래서 한국이 좋은 거예요. 호주는 지금 내가 카페에서 여러분들 일해보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사업 이제 머신이 고장나고 나면은 이제 개인 카페거나 이러면은 보통 작은 카페거나 이러면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머신이면은 보통 이제 그냥 개인 기사를 불러 대부분. 왜냐면은 이제 그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머신이 중고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거 같으면은 네가 아싸리 차라리 커피 머신을 들여와서 판매하고 수리하고 그런 것까지 해야지. 아니 그러면 초기 자본이 너무 크잖아. 차라리 그런 매수장 같은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지.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이제 엔지니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 큰 커피 로스터 컴퍼니에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캠퍼스 있잖아. 한국도 한국 같은 경우 괜찮은 데가 오멜라스 커피 거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납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커피를 로스팅을 해서 그걸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그 납품을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들이 이제 커피 머신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추출을 잡는 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엔지니어 기술이 있고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걸 그 포지션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그냥 생각이고 일단은 내가 생각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니까 뭐 그런 엔지니어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삼성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예를 들자고 핸드폰 대리점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수리할 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비밀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남을 붙여갖고 막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더 잘 비빔밥인데 불고기 덮밥, 불고기 버거 이것만 해도 메뉴 두 개는 나오는 거고 근데 똑같은 불고기로 들어가고 빵이냐 밥이냐 차이고 차라리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들었던 거지. 나 세컨잡 하는 데가 한인 그거거든. 한국 바베큐 집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근데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파는데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비빔밥이랑 그런 걸 팔지 한식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긴 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식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외식이잖아. 외식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우리는 그게 메인 음식인데 근데 여기 애들한테는 그게 어쩌다 한번 먹는 음식이라는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또 근데 또 괜찮긴 한데 사람들 보면 호평도 괜찮아. 근데 야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대부분이 집밥 먹잖아. 그치. 그러면 가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짜장면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고 뭐 그게 너가 지금 하는 외식이야. 어쨌든 너 배달도 해봤잖아. 그
어쨌든 지금 거기도 그 땅덩어리가 워낙이 크니까 배달 아니면은 안 되잖아 사실상. 그렇지. 배달도 경험을 해야 되잖아. 응.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5월 오는 애들도 많아서 아직 찾는 애들도 조금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또 호주는 한식집도 너무 많을 것 같아. 꽤 있어. 응, 시드니 이런 데도. 내 친구 하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걔는 한식당 차려갖고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 그 한식하는 형이 요리 요자도 모르던 애야. 요리 요자도 모르던 애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갖고 엄마